난간도 없는 위험한 곳에서 일손을 돕는 아이, 자이나. 이들이 함께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시에라리온을 찾은 때는 우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비가 그쳤다가 또 내리곤 했는데요. 산동네에 사는 이들에게 비는 아픔 그 자체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의 끔찍했던 악몽이 떠오릅니다. 2017년 8월 14일, 억수같이 내린 폭우는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자연재해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거짓말처럼 통째로 사라진 마을. 그 자리엔 아픈 기억만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만나서 인사하던 이웃들이 사라졌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던 자리엔 붉게 패인 산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재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되지 않는 상황.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니 당시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